안녕하세요 여러분, 옹미입니다. 오늘은 지그재그 위시리스트 영상을 가져와 봤습니다. 제가 제 취향대로 장바구니에 이렇게 담아왔는데 지금 다 하나하나 보여드릴게요. 첫 번째로 이 미들 하프 부츠예요. 제가 요즘 베이지 색깔의 미들 부츠를 찾고 있는데 이 제품이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. 보면 뒷라인이 일자로 떨어져서 다리 라인이 조금 얇아 보이는 효과가 있고 앞코가 좀 각져가지고 옆에서 봤을 때도 예쁘고 다리 전체 라인이 좀 예뻐 보이는 것 같더라고요. 전 베이지로 고민 중이에요. 그래서 리뷰도 이렇게 496개나 있는데 제가 리뷰를 좀 보니까 사이즈가 좀 크다는 분들이 많아서 정 사이즈 아니면은 한 사이즈 반 사이즈 작게 구매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이런 미들 부츠는 있으면 두고두고 잘 신어가지고 좋을 것 같아요. 가을 하면 또 레더잖아요. 근데 좀 블랙 색상 레더는 저는 좀 큰 게 오버사이즈로 입고 싶고 좀 타이트하게 크롭핏의 레더 자켓은 브라운 색상이 좀 예쁜 것 같더라고요. 힙한 멋진 언니 같은 느낌? 색 컬러가 있는데 블랙 색상은 이렇게 오토바이 타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나고 브라운 색상이 예쁘더라고요. 여기 넥라인에 스냅 버튼 부분이 되게 깔끔하게 나와 있고 지퍼 안 채우고 위에 스냅 버튼만 딱 이렇게 똑딱해서 입는 게 더 예쁜 것 같네요. 다음으로 보여드릴 제품은 이거는 좀 마르신 분들이 체형 왜소하신 분들이 입으시면 예쁠 것 같은 느낌인데 또 발레코어 룩이 유행이잖아요. 좀 지났나? 색상은 블랙 아이보리 핑크 있는데 이 제품은 핑크 색상이 이 옷의 매력에 잘 보이고 예쁜 것 같아요. 뒷면이 좀 많이 파여있고 이 넥라인의 끈이 되게 유니크하고 귀엽고 사랑스러운 좀 러블리한 느낌이 나는 것 같고 그냥 티셔츠면은 또 밋밋할 수 있는데 살짝 옆면에 셔링이 잡혀있어가지고 디테일이 있는 그런 옷인 것 같아요. 제가 요즘 랩스커트 이렇게 레이어드해서 입어보고 싶어서 찾아봤는데 이 제품이 무난하게 첫 시도로 잘 좋은 아이템인 것 같아서 팬츠에 레이어드도 좋고 원피스나 스커트에도 이중으로 이렇게 레이어드하면 좀 더 스타일리시하고 멋스럽게 입을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. 이건 블랙 색상보다 화이트 색상이 예쁜 것 같네요. 가네스라의 랩 티셔츠. 이거 되게 마음에 들었어요. 보면 넥라인도 V넥이 많이 깊지 않아서 부담스럽지 않게 입을 수 있고 분명 안정감 있게 감싸주는 랩 디자인과 셔링 디테일도 있어서 심심하지 않은 그런 상의인 것 같고 좀 이렇게 타이 디테일이 있는 상의가 예쁜 것 같더라고요. 이번엔 주얼리 제품인데 이 항상 끼는 제품이 이렇게 두 가지거든요. 뭐 특별하지 않은 그냥 링이잖아요. 포인트되는 그런 반지를 찾고 있는데 색상은 실버랑 골드 있는데 저는 원래 실버 색상을 좋아해서 실버가 예쁜 것 같아요. 이브카고 팬츠. 색상은 세 가지인데 저는 카멜 색상이 예쁜 것 같더라고요. 슬랙스는 또 너무 단정한 느낌이 나고 약간 카고 바지는 살짝 또 힙한 느낌? 그런 느낌이잖아요. 그 두 가지의 중간 버전? 그래서 이거 이 팬츠 있으면은 휘뚜루마뚜루 뭔가 여기저기 잘 돌려 입을 것 같거든요. 이 팬츠를 구매하면은 여기저기 잘 입을 수 있을 것 같아요. 아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 저도 살까 말까 맨날 고민만 하다가 아직 안 산 제품인데 제가 지나가다가 어떤 분이 이 바지를 입은 걸 봤어요. 근데 실제로 보니까 더 이쁘더라고요. 괜히 리뷰가 이렇게 거의 4,000개가 되는 게 약간 핑크 바지 너무 과하지 않을까? 그리고 많이 입지도 않을 것 같아서 저는 아직 안 산 제품인데 너무 튀는 핑크도 아니고 약간 좀 차분한 톤 다운된 핑크라서 시도해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. 데니즈의 클로브 카고 데님 와이드 팬츠. 이 카고 데님 와이드 팬츠가 다른 쇼핑몰에도 많이 보이더라고요. 근데 지금 이 데니즈 제품이 조금 가격이 가성비 괜찮은 것 같아서 들고 와봤어요. 지금 세일해서 25,600원. 베이직한 일자핏에 트렌디한 카고 디테일이 더해져가지고 또 심지어 또 예쁜 게 이거 워싱 컬러가 이게 되게 포인트 되게 예쁜 것 같거든요. 그래서 스타일리시한 무드로 연출하기 좋은 아이템인 것 같아요. 다음은 더 에펠의 위어 스트라이프 넥타이 커프스 스쿨룩 셔츠. 이 셔츠는 이 넥타이 디테일이 되게 유니크하고 예쁜 것 같아서 가져와 봤거든요. 이거는 체구가 좀 이렇게 여리여리하신 분들이 착용하시면 예쁠 것 같은데 그리고 컬러가 차분한 핑크색이라서 부담스럽지 않게 입을 수 있을 것 같아요. 자켓이랑 이렇게 입어줘도 예쁘고 다음은 가방을 들고 왔는데요. 조금 사이즈 있는 숄더백 찾고 계신다 하면 이 제품 추천드리고 싶어요. 컬러는 세 가지 있는데 저는 이 브라운 색상이 되게 예쁜 것 같아요.
브라운 색상 이 가방의 매력을 잘 살린 것 같은 느낌? 아이패드도 여유 있게 들어가는 사이즈라고 하네요. 다음은 또 가을 되면은 셔츠나 이런 거 자주 입잖아요. 근데 그 위 셔츠만 입어도 또 심심할 수 있으니까 그 위에 막 니트 베스트나 이런 베스트를 포인트 레이어드해서 입으시잖아요. 저도 베스트 좋아하는데 딱 보자마자 이 케이블 짜임이 엄청 탄탄한 게 딱 보이고 딱 셔츠 카라 이렇게 밖으로 뺐을 때 그냥 딱 예쁘게 보일 것 같은 그런 깊이감이라서 괜찮은 것 같아요. 컬러는 네 가지 있는데 저는 크림 색상이 예쁜 것 같아요. 이런 블라우스는 다른 쇼핑몰에서도 많이 봤거든요. 근데 여기 제품이 조금 예쁜 것 같더라고요. 이 세로줄 레이스 패턴이 되게 러블리한 것 같고 전 여기 이렇게 늘어지는 끈이 되게 예쁜 것 같아요. 무엇보다 뒷면에 허리끈 디테일이 있어가지고 체형에 맞게 이렇게 조절할 수 있는 점이 장점인 것 같고 크림이랑 화이트 둘 다 예쁜데 저는 좀 화이트가 깔끔하게 예쁜 것 같아요. 요즘 제품은 유행 타지 않고 매년 이렇게 꺼내서 입을 수 있을 것 같은 기본 티라서 괜찮은 것 같아요. 심지어 가격이 너무 착해요. 색상은 네 가지로 나와 있는데 또 이게 요물인 게 이렇게 그냥 오프숄더로 입어도 되고 자켓 안에 이너로 입어도 되고 아니면 이렇게 원피스랑 같이 레이어드해서 입는 것도 되게 예쁘네요. 저는 블랙 색상이 좀 고급스럽고 예쁜 것 같아요. 다음은 가을하면 또 셔츠가 빠질 수 없잖아요. 이 셔츠가 너무 오버사이즈도 아니고 핏되는 셔츠도 아니고 딱 데일리하게 잘 입을 수 있을 것 같은 스트라이프 패턴의 셔츠여서 단독으로 입어도 예쁘지만 뭐 자켓 안에 입거나 아니면 다른 거랑 레이어드해서 입었을 때 예쁠 것 같더라고요. 색상이 두 가지 있는데 저는 민트 색상이 조금 더 예쁜 것 같아요. 이렇게 레더 자켓이랑 같이 코디해서 입으신 게 되게 예쁜 것 같아요. 다음은 셔링 드레이프 디테일이 있는 오프숄더 제품을 가져왔는데 여성스럽고 좀 고급스러운 느낌이 나는 것 같아서 예쁘더라고요. 이렇게 오프숄더로도 입을 수 있고 원숄더로도 입을 수 있는데 이런 제품은 저는 개인적으로 원숄더로 입는 게 조금 더 고급진 느낌이라서 원숄더가 예쁜 것 같아요. 색상 컬러는 네 가지 있는데 저는 아이보리가 개인적으로 깔끔하고 청초한 느낌이라서 여리여리해 보이고 아이보리 컬러가 예쁜 것 같아요. 이번엔 미디 기장의 트렌치 코트 가져왔는데 좀 스텐 카라가 돋보이는 그런 제품인 것 같고 소매에 스트라이프 안감 처리로 되게 포인트 되는 그런 제품인 것 같아요. 저는 트렌치 코트가 너무 이렇게 긴 것보다 이 미디 기장의 트렌치 코트가 조금 더 예쁜 것 같더라고요. 색상은 베이지 컬러가 조금 더 가을 느낌 나고 예쁜 것 같고 살짝 더운 것 같아서 머리를 묶고 왔습니다. 루퀘스트라는 브랜드는 이번에 처음 알게 됐는데 예쁜 제품이 되게 많더라고요. 근데 가격이 조금 있어서 고민되는데 이렇게 지금 세일할 때 구매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다음은 바게트 숄더백 갖고 왔는데 저는 진짜 이 가방 진짜 사가지고 엄청 주구장창 메고 다니거든요. 이런 숄더백 포인트 색상으로 갖고 싶어서 이번에 좀 찾아보다가 여기 슈펜의 바게트 숄더백이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. 색상 컬러도 되게 많고 저는 실버백이 좀 예쁜 것 같아요. 리뷰도 엄청 많고 코니더스트 파인울 가디건 이 제품 진짜 너무 예뻐요. 컬러가 단독으로 입어도 예쁘고 안에 셔츠나 티셔츠랑 레이어드해서 입어도 너무 예쁜 것 같아요. 겨울에는 코트 안에 이너로 입어도 예쁠 것 같고 이 여러모로 해서 활용도가 높은데 또 예쁘기까지 한 되게 괜찮은 가디건인 것 같아서 밑트니 커다운 니트탑 이 넥 부분도 그냥 라운드 넥이 아니라 한쪽에만 이렇게 끈 디테일이 있고 이 제품은 넥, 이 타이 부분이 얇지 않고 두께감이 살짝 있는 편인데 넥라인이 좀 답답하지 않은 라운드 넥에 또 여기 한쪽에 어깨 끈 디테일로 답답하지 않고 더 예쁜 느낌인 것 같거든요. 컬러는 아이보리 브라운 블랙 있는데 저는 이 제품은 브라운 색상이 예쁜 것 같더라고요. 마지막으로 보여드릴 제품은 레더 자켓인데요. 이 제품은 컬러가 브라운이랑 블랙이 있는데 저는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블랙 색상의 레더 자켓은 저는 이렇게 좀 펑퍼짐하게 오버사이즈인 게 좀 예쁜 것 같더라고요. 이렇게 화이트 상이랑 화이트 팬츠 그리고 벨트 블랙 색상의 벨트 포인트 주고 이 레더 자켓 입으면은 부담스럽지 않고 되게 멋있게 유니크한 느낌이 나는 것 같고 되게 예쁜 것 같아요. 이렇게 제 장바구니를 탈탈 털어서 소개시켜드렸습니다.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.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
안녕. 안녕. Thank you.